Nice indeed.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전공을 정하게 된 계기가 네. 아까 애니메이션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했을 때는 오덕 출신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음악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네, 원래 음악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 그건 진짜 반대하시더라고요, 완전. 아, 음악 하면은 진짜 아들 아니다라고. 재능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음악 아들 아니다 아니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알거든. 특히나 어머니 같은 경우 뭐 엔터테인먼트 쪽은 잘 아실 거고. 안 되는 거에 자꾸 얘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뭐 노래하면 보니까.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대학 그 들어가는 거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그것도 또 궁금한 게 이제 유학 준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는. 네, 그렇죠. 결심을 한 시점부터 뭐 어떤 식으로 뭐 준비했었는지 뜬금없는데 저는 좀 궁금해요. 미대 있다 보니까 일단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포트폴리오 점수 거의 80%, 70, 80 돼요. 뭘로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를? 저 다 그림으로 채웠어요. 직접 그냥? 네. 그림 어떤 그림? 어떤 거를 제일 자신 있어요? 그냥 연필로 그린 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정밀 묘사 같은 거? 네. 그런 거 그나마 입시 미술? 네. 그나마 잘하다가 이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그래서 한 반년? 하다가 영화 촬영장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네. 그때 딱 가고 느꼈어요. 아 이거 내 거다. 해가지고 딱 그때부터 진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화 감독이 꿈? 아니요, 감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 그냥 음향 쪽으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음악 감독. 음악 감독은 히사이시죠. 음향 감독. 하야오. 네. 미야자키 하야오. 하야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옥 같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클래식.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로 계속 만들잖아 그 양반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그 옛날 중세 때 만들어진 거 외로 새로운 게 사실 없잖아. 근데 그 양반이 만드는 건 이제 새로운 클래식 같은 느낌? 그리고 음향하겠다고 결심한 건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 보고 나서 기타 가지고 네. 하는 영화죠. 네. 그런 거 보면 소질 있는 사람들의 얘긴데 그런 애들은 어디 갔다 가도 결국 그거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소질 있으면 그렇죠.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 한스 짐머 아시죠? 아 짐머 형? 짐머 형 헐리우드의 네. 최근에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런 거 유명한 영화는 다 그 양반 그 한스 짐머가 짐머? 어 한스 짐머가 음악을 한 게임이 있었는데 음악 감독한 게임이 있었는데 뭐였지? 최근작에 뭐죠? 한스 짐머? 뭐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죠? 배틀필드인가? 모던 어페어? 모던 어페어? 모던 어페어? 아 콜 오브 듀티 네. 오디션 뭐야? 크라이시스? 모던 어페어? 아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3인가? 네. 4인가? 그걸 한스 짐머가 했어. 진짜 몰입감이 게임에 짐머 바람에 날아 그게 요구르틴 그게 꼭 그러면 음향 그게 이렇게 뭐 영화 쪽 이렇게 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저는 근데 일단 영화 쪽 하고 싶고 일단은 음향하는 데는 영화나 3D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둘이 그래서 일단 둘 다도 어떻게 해볼까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졸업을 한다 치면은 네. 대충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졸업하고 무슨 일을 시작해서 뭐 언제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졸업을 한 다음에 유니언이라고 있어요. 이제 네. 촬영 팀 그러니까 그 각 스텝 부서별로 이렇게 팀 같이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보고 유니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력이 되면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뉴욕 유니언으로 뉴욕에서 그 유니언이 네. 협동조합 이런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당구나 또 찍고 싶은데 헐리우드 스케일로 네. 야, 아니 그때 청춘 문제 찍는데 막 이제 오케스트라 얘기를 하는 거야. 전주 내려가서 찍을 수 있다고 막 찍자고. 전주요? 전주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대요. 네. 독백으로 막 이렇게 찍다가 뒤에 갑자기 다 불 켜지면서 오케스트라가 음정 없고 막 근데 거기서 아니 청춘부제를 아 청춘부제를 뭐 23 막 그걸 하라는 거야 이상해 야 가수 거 뒤에서 강마애가 막
왜 내가 거기 가서 그거를 해. 아, 진짜 여러 사람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 그랬습니다. 와, 진짜 재능 낭비. 아, 근데 재능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아, 아니면 언제 이런 걸 그쵸, 미친 척하고 한 거죠. 미쳤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런 그 처음에 생각은 누구나 많이 해요. 생각은 많이 하고 공상은 누구나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스 게임 TV 보시면 알죠. 아직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 성장통이니까. 성장무지. 아직은 성장통이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 방송국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거를 실제 판을 벌리는 사람들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실제 판을 벌린 나이스 게임 TV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성공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통일 뿐입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까 준비한 영상. 아, 뭐 준비했다는 거? 네. 기대되네요. 누나 미안해요. 야, 잠깐만! 뭐야! 전 원래 아!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진짜 미드라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춤을 추기가 좀 힘들게 돼서 그다음에 아니, 포토샵 가장 큰 취미생활이었던 오랫동안 원본! 생 원본입니다, 여러분. 생 원본. 그냥 평범한 똥개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게임 관련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마침 또 나이스 게임 TV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혹시 뭐 사람 안 뽑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와봐 이래서 입사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네. 아까 탈의의 꿈을 부르라고 시키셔가지고. 아, 나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화진이는 카메라 빨을 잘 받아요. 아니 네. 얼굴이 워낙 작거든. 얼굴 뿐인데 다 작아 얘는. 발도 보면 위 거의... 빼고. 아, 위. 저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위대하다. 근데 발도 보면은 무슨 초등학생 발 같아. 위대한 메인입니다. 위대한 메인. 그렇습니다. 인기가 지금 뭐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말고 그 LOL 커뮤니티들에도 짤방으로 롤겔 여신 짤방으로 들어다니는 거예요. 롤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롤겔 여신 롤겔러들 그때 했는데? 롤겔러들 이미 옛날 사진 막 다 찾고 장난 아닙니다. 롤겔 여신으로 등극했어요 지금. 발은 어떻게 보면 신발 보지 뭐 발은 어떻게 벗겨볼까 봐 발을 맨발을 면접 볼 때 차는 발 좀 보여줄 수 있나? 뒤꿈치에 각질 보고 뽑나? 딱 보니 나보다 게임을 못하게 생겼군. 합격일세. 아, 그리고 막 무슨 게시판에서 왜 단군은 찡이고 자기는 형이냐고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이미지 바꾸려고 안 그래도 막 뭐라 그러더니 피디님이 화장 좀 하고 머리 좀 근데 풀고. 이미지 바꾸려면 누군지 보더라고. 말을 똑바로 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아유 씨발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밝혀져가지고. 아니 저 머리 풀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해가지고 눈 빨개진 거 보세요. 마스카라 막 껍질에서 화장도 하고 머리 풀고 나왔던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려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뭐 서태지 김종국 예쁜 서태지 예쁜 서태지로 하는 걸로. 서태지가 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김종서보다 예쁘죠. 김종서보다는 낫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처음에 흑이 이런 거 시킬 때 그냥 할 걸 그랬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깔아줬는데 그걸 갔어야죠.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아 그게 너무 슬픈데요 지금. 애인 김종서 스킨. 나중에 그런 거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팬분이? 막 그거 팬아트로 만드는 거 있잖아. 제너레이션알이 그런 것처럼. 그게 진짜 재능 낭비지. 김종서 베인. 그거 재능 낭비야. 대사에 흑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이죠. 네. 우리의 땡땡이 흑화. 뭘 하고 있을지. 흑화는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가 소개팅 나온 거죠? 아니요, 소개팅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미팅이에요, 그럼? 미팅은 아니고 아니에요. 이미 한 번 정도는 만난. 오, 그렇습니다. 오. 지갑 땡땡. 월탱은 안 하고 있어요. 내 스타일 안 받아 이거. 뭔가에 집중했을 때 킬링 캠프라 이거 알거든. 여보세요. 예. 어디야? 어디가 어디야? 저 레스토랑이지. 레스토랑이라고? 아 사장님.
네. 레스토랑 무슨 레스토랑? 시크릿 가든이라는. 시크릿 가든 강남에 있어? 네? 시크릿 가든 어디 있는 건데? 청담동. 오, 청담동. 오, 지가 갱킹 당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뭐 4인갱급인데 청담동 레스토랑이면? 쿨게이도 같이 있어? 네, 쿨게이도 옆에 있어요. 아, 네, 마음에 들어? 아, 좋죠. 어, 그래? 지금 키링캠프 방송 중이야. 아, 그래요?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분들 방송 보지 마요. 뭐라는 거야? 야, 야, 진이 좀 바꿔줘봐.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어. 왜 근데 같이 있어 진이랑? 진이랑 둘이 간다 보죠. 진이랑 데이트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설마 둘이 시크릿 가든에 갔을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어 분위기 어때? 분위기가 훈훈한데요. 훈훈한데요. 선생님 스피커폰인 거 알 저기 저 염두에 두시고요. 뭐라고? 스피커폰이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어. 네, 분위기 뭐 괜찮습니다. 그래? 네. 2대2인가요? 둘둘이에요? 여자분이세요? 어, 지금 2대2로 만나고 있는 거지? 네? 2대2로 만나고 있는 거지? 진영 둘이서요? 그러니까 4명, 여자 둘, 남자 둘 있는 거지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 따로따로 헤어질 거야? 네? 언제 따로따로 찢어질 거냐고? 이제 음식 먹고 고민해봐야죠. 알았어, 재밌게 놀아. 네, 좋은 새해 보내세요. 어? 네. 그렇습니다. 음식 먹고 쿨게이는 앱게임하고 동수형은 월탱하러 PC방 가고.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얘네 끝까지 넷이 놀다가 하십니다. 동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기회를 노리겠죠. 하지만 여자가 둘이 같이 나왔다는 건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단연간에 여성 심리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저도 예상 안 해볼까? 뭔데? 불법! 얘기할 기회는 줘야죠. 싫어. 가차 없죠. 승부야, 형은 최선을 다했다. 가차 없죠. 저도 예상을 해보자면 동수 형은 여성분이 마음에 듭니다. 여성분은? 여성분이 마음에 안 든다. 여성분은 아직 마음을 모르고. 쿨게이 형은 여성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왜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여성분은 쿨게이 형이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러면 확률이 높아져. 아니 멀근 거로 그렇게 그래서 여자가 둘이 나온 거예요. 한 명은 동성애 불렀는데 혼자 나가니까 그 여자 옆에 있는 쿨게이 형이 좋은 여자가 쿨게이 놀아 그래 하고선 간 거야. 그래서 동수 형은 아마 내 수척해진 얼굴로 올 거고 시나리오 쓰고 그럼 나도 예상 나도 예상 쿨게이 형은 숙소로 옵니다.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둘이 찢어질 것 같아. 2대2로 찢어져요. 남자들 여자들 안 돼요. 우리 흑화야 결혼해야 돼. 정답! 안 돼. 우리 흑화야 결혼해야 돼. 아 상상만 해도 즐겁다. 안 돼. 아 근데 원래 이럴 때 막 그때 여자 심리는 이런 거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모르겠네요. 저는. 아 근데 뭐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20살 때부터 맨날 PC방에서밖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여자 심리를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있어야지. 이게 막 2대1, 1대1 이게 아니라 25명 이렇게 모이는 공대 공대를 모이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네요. 여자 심리를 모르셔서 알 수가 없네요. 이제 공대장의 심리 분석 뭐 이런 거는 딱 한 7시 50분부터 불안 조조하죠. 왜? 야근한단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올 거라 했잖아. 우리 술사님 왜 연락이 안 되지? 오늘 접속하신 거 아닌가? 그런 심리는 빠삭한데 개인 왕귀 고민 있는 공대장님도 연락 주세요. 고민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좀 해볼게요.
벌써부터 이거 네. 저희 방송 시청자가 좀 제대로 된 질문부터 정의와 신년님이 슈스케 나갈 생각 있나요? 나가서 탈개꿈 부르면 대박일 듯. 그러면 부모님한테 쫓겨날지도. 그렇네. 근데 뭐 엄청 올라가면 그러면은 해줍니다. 슈스케 네 나갔었어요. 아~ 이미 재능이 없는 걸로 판명 났습니다. 몇 차에? 3차에서 떨어졌어요. 지난 지지난 거 3 때. 3 때. 네. 지난 거. 네. 3차 울랄라 우승한 거? 3차면 오프라인인가요? 네. 오 어디죠? 서울로? 네. 얼굴 나왔어? 편집돼 찍혔지만 편집되고. 그렇지 찍긴 다 찍으니까. 그때는 노래 뭐 불렀어요? 그때는 좋은 사람 불렀어요. 토이의. 아, 좋은 사람. 좀 박자가 쉽네. 그거 괜찮지 쉽지. 왜 떨어진 거 같아요? 그냥 못 불러서 떨어진 거죠 뭐. 그래도 3차면은 꽤 많이 올라온 거 같아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3차면은 방송 탈 수도 있는 수준. 3차면은 어느 정도냐면 한 2만 명 정도 있어요. 진짜요? 맞아. 그쯤 될 거예요. 아마. 금장 정도? 맞아요. 3차 대통령들 다 나와요. 맞아. 아, 그 랩통령, 힙통령. 오, 그래. 오, 그럼 박통령으로 나올 수도 있었겠네. 아, 맞네. 노래 잘하는데 박씨 박통령. 이야. 그렇네요. 타르의 꿈 슈스케에 동감하는 분이 또 계셨고. 타르의 꿈 근데 아예 불러도 네. 그렇지 심사위원들이 그치 뭐야 이 게임 덕. 그니까요. 그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사실. 미국에서 일하는 사운드 엔지니어 한 달에 보통 얼마 버냐? 이런 궁금하지. 미국 사운드 엔지니어는 나름 많이 벌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서. 네, 근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시다? 아 시다 버리냐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운드 엔지니어 이제 본격적 사운드 엔지니어는 진짜 많이 벌어요. 잘 나가는 사운드 엔지니어는. 근데 대기가 그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진짜 저. 힘들죠. 솔직히 막 0.1%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의 영화판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화 한 편에 만약 메인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건 음향 감독이 된다라는 건 그거는 뭐. 그럼 제일 성공하는 루트가 헐리우드 안에서 영화 관련 쪽 일을 하는 게 제일 네, 성공하는 그렇죠. 거. 제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야구의 표정이 표정이. 근데 또. 사실은 영화판도 워낙에 다양해도 우리가 아는 헐리우드 대작들 뭐 이런 뭐 소니 픽처스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영화판도 사실은. 그렇죠. 그럼 많잖아. 도쿄 핫도 있고. 어, 그런 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회사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도 빌리. 그런 데도 다 영화 하나의 장르인데. 나중에 웹하드 거기서 음향 감독은 필요하거든. 이렇게 웹하드에서 받았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스피스 2 같은 거. 그런 게 음향이 되게 중요하죠. 음향이 거의 50%인데 연기도 중요하지만. 생생히 살아 있어야 되니까. 살아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다. 그럼 영화가 꼭 무슨 뭐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것만 영화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반지하의 제왕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 다 있어. 그런 것 다. 있어요. 보셨어요? 있겠지. 반지하의 제왕 영화 있을 거 우리나라. 반지하 있을 거야. 있어. 반지하에서 이렇게 이런. 그 뭐 지금 만지러. 예전한 스토리. 지금 만지러 갑니다 이거. 많아 많아. 지금 만지러 갑니다 이거. 진짜 저렴하다 진짜. 그 라디오스 나왔잖아 터미네이터. 어디터를 잃었을까? 그래서. 어디털? 터보네이터도 있었어요. 맞지. 터보네이터는 미국판 그쪽 패러디물. 그런 거 뭐 한두 곳도 없죠 진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나보리 여자 만나니까 좋던가요? 슈크림 잘 쌌다. 찰찹 쌀떡이. 그 여자분은 친구? 네, 아, 여자들이었어요. 오, 1대다? 최고 완전 남봉꾼이네. 크리스마스 여자들을 만났단 말이야? 넌 남자 혼자 해? 네? 너 남자 혼자 여자 많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임이었어요? 아 그냥 친구들끼리 반포에서? 돈 누가 냈어? 반포 말고 네? 압구정에서? 돈 누가 냈어요? 더치페이 했어요. 더치페이 압구정에서? 아 시사동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 이거 강남 남북군이구만 이거. 아니에요 더치페이라. 아니 근데 일단은 더치페이까지 했으면 제대로 남북군이지 갱킹도 안 당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아, 미대기 뉴욕 불기둥 뉴욕 불기둥 그놈의 불기둥 지역별로 하나씩 있어 무슨 랜드마크야? 인천 불기둥 이러다가 크리스마스 때 여자들을 만났는데 지갑 갱킹도 안 당했고 대박이네 훌륭하네 와
같이 갔어야지. 20살 아이들하고? 20살 내가 할 바 아니고 전자발찌잖아. 왜 20살 왜 성인인데. 20살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촬영 중에 가장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배우는? 연기 일단 제일 가장 나빴다고 생각하는 배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나라고 얘기했잖아. 나 아니야? 나라고 얘기했잖아. 네. 나는 불펌이 지도한 대로 했습니다. 불펌이 다 오케이 사인 했어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빗도령이었어요. 저의 그 정말 사랑한 듯한 그 눈빛. 정말 아까 소름이. 저 연기 몰입해서 했습니다. 나 아직 사랑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막 되게 잘했다. 물론 배우가 아니니까 실제로 진짜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컨셉에 맞게 너무 그 흔들리는 눈빛과 그 그 그윽히 바라보는. 여러분 전 게이가 아닙니다.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때 딱 카메라 잡고 있는데. 이번에 제작한 영상 중에 가장 기대되는 영상? 아 당연히 단계수죠. 단계수가 제일 히트 칠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이미 히트? 야, 히트 예상? 예감되나 이거는? 단계수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저희는 청춘부제를 제일 히트를 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진지하던데 너무? 근데 그게 원래 보면 머릿속에 처음에 이렇게 한 거랑 네. 결과가 딱 났을 때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 맞아요. 그리고 막 진짜 기대 많이 한 게 짱남이 인조거든. 짱남이 인조 그냥부터 알아버렸잖아. 그게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짱남이 인조 기획 때도 이거 진짜 재밌게 했다 말했는데 그게 뭔가요? 막상 나 군대 있을 때인가? 물건 내놨을 때는 그게 저희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뉴메타 연구소는 동수는 계속 이거는 몇 회 못 간다 그랬거든. 완전 장수 프로그램 냈잖아요 몇 회 연구소. 그렇습니다. 몇 회 못 갑니다 이제. 드디어 웅이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웅이랑 듀오도 하셨잖아요. 왜 거기가 민폐 끼치고 있어? 듀오 안 했어요? 3인 이상 샤이랑 나랑. 웅이도 안 가죠. 둘로는 안 되겠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템의 중요성 알려주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당근똥은 못 치우겠다고? 클템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왔죠. 클템의 피지컬이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대단한 선수예요. 알론 먹고 제 불펌적인지 여친 때 사실에 매우 화가 나서 200만 원들을 갱킹 갔다는 이야기가 접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거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아니 이게 200만 원이 그 비행기값 얘기하는 거. 아 여자친구가 있어. 그건 뭐 근데 아니 이 웃긴 게 아 진짜 네. 아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얘기해? 아니 이게요 그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한 이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불팝이? 네 그러니까 제가 도착할 때 즈음에 사귄 거예요. 원래는 불펌이 여기에 올인하는 줄 알고 왔는데 얘가 마음은 콩밭에 있어서 짜증이 났구만. 아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이미 비행기는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제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싱거워. 막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빵목도 아니야. 그런 일이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진짜. 네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 사실 별 관심이 없어.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다. 나 때문에 불만은 없으신가요? 나 때문에 불만 있죠. 불만 얘기해. 네? 불만 얘기해. 마이크 있을 때 얘기해. 그럼 어차피 얘기하고 너 어차피 미국 가면 뭐 볼 거야. 볼 거야 말 거야. 다 싸지러 가는 거야. 장난이고 불만은 없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플렉스도 다 해주겠다 그러시고 홀스 형이 밥만 사주신다면야. 안 그래도 나는 불펌이 그렇게 그냥 갔을 줄 몰랐어. 근데 소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가버렸으니 뭐 사운드 일러라고 올라와! 또 방송 보고 있잖아. 오지마. 그래가지고 아니 예, 아니 낮게임 좋죠. 네 참 좋은 데입니다. 아, 이거 있네. 싸이에게 불펌이란. 아 이거 네 부금 깔면서 하고 싶다. 부금 깔면서 하고 싶다. 부금 좀 넣어주세요.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갈게요. 마지막에 이건 마지막에. 어 낮게임 그냥. 아니 트위치 TV에서 다시 방송할 생각 있냐고. 트위치 TV 아 이거 트위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별풍 못 받아서 못 트위치는? 네 트위치 저도 수익 별풍으로 좀 받고 싶은데. 근데 미국에서도 아프리카 방송이 돼요? 되기는 돼요. 다만 버퍼링이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하고 끊기고 막 그러니까 별풍 좀 여러분
불펌한테 쏘면 그게 사운드일러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거. 촬영으로 다 쓴 거니까 불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농담을 하는 거고 무슨 생략을 했다 어쩌다 하는 거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불펌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불펌이 그 누구지 대박해랑.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맞아 14,000원 14,000원 일 오히려 불펌은 그런 거 싫어해. 그런 거 했다가 불펌 끝나 이거. 아 진짜 대박해 근데 진짜. 내가 그 나쁜 애 아니에요. 대박해? 대박해. 아 불펌이가 나쁜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 재미를 해서 저희가 또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아 진짜인 것도 있고요. 아 지금 대박해는 방송 보고 있는 거 알아. 야 대박해가 너 뭐라 하지 어리잖아. 두 번 다시 안 하면 되지. 예. 네. 자 질문이 적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 많은 거야. 누가 사운드러 이게 누가 관심 가져주냐고. 누가 사운드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킬링 캠프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스파이럴 캐치를 어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누구 스파이럴 캐치 누구? 타샤. 타샤하고 대표님. 에이... 전화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윤진이 와야죠. 그러니까요. 야 누구든지 온다 그렇게 아무나 온다니까. 오겠니? 아 그래도 이 아니거든요. 대표님 남자 아니에요? 남자. 대표님 그 대표님도 나랑 동갑인데. 아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일이 점점 커진 그런 거라서. 뭐, 약간 좀 비슷한 부류죠? 얘기하면은 재밌는 얘기 좀 있을 것 같아. 괜찮네요. 전화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그쪽하고 뭐 얘기된 거 전혀 없고요. 네, 우리가 그냥 먼저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야. 뭐 하루 이틀 다니고. 왜냐면 네. 킬링 캠프 불펌 사운드 일러 막 이래서 시청자들한테 너무 실망을 끼쳐가지고. 여러분이 불만이 많으실 텐데 저희도 불만이 많아요. 저도 불만이 많고요. 이제 사운드 일러에게 불펌이나 부금 좀 깔아주시고요. 막 웅장한 부분 깔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 맞아요? 네 뭐 어. 아 이게 근데 불펌 형이 진짜 고마웠던 거는 그래도 이렇게 기회 저한테 어찌 보면 기회를 준 거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형이 그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사람들 다 이렇게 끌어모으고 진짜 유비 같은 사람이에요. 유비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자기 할 일을 오히려 뒤로 제쳐놓고 팀 때문에 네, 일들 자기 있는데도 다 제쳐놓고 영상 먼저 만드는 사람 좀 저랑 같은 병신력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라 진짜 사랑 고백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화냈네 여자친구가 있어서. 네 원래 포장을 찢은 다음에 다시 붙이면 잘 안 돼. 포장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찢어야 되는데 다 찢어놓고 포장을 하면은 잘 안 붙는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예, 아무튼 그래서 불펌 형 진짜 계속 고마워요. 저는 이렇게 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진짜로 어찌 보면 저한테 기회를 준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준 거. 진짜 앞으로 니세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거야. 네, 그러니까요. 많지 않은데 없어. 이런 애들 가지고 그런 목걸에 절대 그런 거 없다 이제.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같이 미칠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되게 맞아요. 부러운 일이에요. 네. 맞아요. 얘기했지만 진짜 생각을 했던 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사실 되게 진짜 형이 할 말은 아니 멋있고 나는 그런 저만 자찬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좀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거든. 애자라 같아. 애가 안 해도 돼 그래. 시효는 경험만 하는 걸로. 경험만 할 때 롤러 망해가지고 내가 중간 출입됐잖아. 보여줘 제 평가요. 내가 들어간다니까 사실. 나 들어갈게. 부분 꺼줘. 아. 나는 참 그런 면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래도 얘네들은 뭐래도 앞으로 한 자리 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불펌이든 사운드일러든 여기 또 모였던 스태프들도 다 마찬가지고 고래랑 뭐 윽향이랑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와서 묵묵하게 또 이렇게 와가지고 맞아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직접 몸으로 와서 이렇게 부딪혔던 사람들은 앞으로 뭐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뭐 2013년 계획 거창하지만 계획이요? 네. 13년 일단 연애 먼저
아, 중요하지. 급해. 진짜 외롭나 보다. 급합니다, 저. 뭐 안 외로워? 9년 지나면 괜찮아, 저.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어, 너 몇 년 남았냐? 얘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너 금방 가. 9년 채우려면 한 5년. 아무렇지 않아져. 진짜? 지금이 제일 힘들 땐가? 너 정도 되면 뭐 지금 한참 밤에 좀 그렇다. 아니 무슨 여자친구에서 밤에 뭐 안 그래? 빅돌아보니 문 좀 중간중간 열어보세요. 당근 앞 보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 어머니가 과일 들고 왔다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딱 봤는데 당근. 아들을 위해서 노크라도 하고. 아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 가는 거 관심 많아서 방송 가끔 찾아보시거든요. 단군 업계에서 이것도 보실 거야 아마. 이제 아들아 얘기 좀 하자. 우리가 너무 연애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았었니? 아 진짜 문 열었는데 탁탁탁 빵! 아 진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정말? 아 진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 너무 가시네 진짜. 나는 살살 바뀌었잖아. 진짜 여기서 뭐였어. 조르도 아니고 탁탁탁 바로 빵이야 왜. 뭐야 또. 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막 던지네. 아 우리 빅도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또. 적당해. 아니 오해할까봐 여자분들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뭐라고 오해할까봐 진짜 아직 한창이에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말에 진짜 제가 사실 아 너무 무리했네요. 연애 말고 개인적인 계획 13년에 2010 아 정리가 안 되잖아. 혹시 또 이런 병신 같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사실 여름 이번 오는 여름 때 네 이거 봐봐 있어. 뭐 병신 같은 거 있어.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그 여름은 더 크다. 한번 병신은 이번에 이 정도 했는데 여름은 사이즈 더 크게 온다 이제. 이번 여름 때 블록버스터 단편 드라마 하나 찍어볼까. 단편 드라마? 네 당근 갖다 찍는 건 아니지? 당근 갖다 찍는 거 왜? 드라마야. 니네 방금 연기력을 웃기 사서 내년엔 영화 찍겠소. 근데 이건 재능 낭비 진짜. 저를 갖다 찍는 거는 진짜 아니지 너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연기하는 지망생들 모아가지고 조연으로 딱 배치하면 되지. 내가 그냥 까메오로 잠깐 나간 거 몰라도. 안 되지. 그러면은 병맛이 떨어지잖아. 맞아요, 맞아요. 너는 병맛의 아이콘이야. 네가 너무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병맛의 아이콘이잖아. 착각하지 마. 맞습니다. 그렇지. 네가 있고 진짜 연기 잘하는 막 연기 지망생들 뭐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칭찬이야? 뭐야 이거? 형 편하게 받아들여. 스태프도 아 그때는 스태프도 좀 제가 아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오케스트라. 아유 지금 촬영 스태프들 말하는 거야. 아예 전문. 네 전문적으로 최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최소한 이제 거기서 관련 학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뭐 이런. 김희중 30일 주연. 형도 나올 거예요. 저는 언제든. 저는 언제든 우리도 새로 나온 거 쿨게이가 있기 때문에. 아 맞아 그 쿨게이 형이 있구나. 그 형이 진정한 게이 진짜 쿨한데 게이. 와 근데 걔가 만약에 게이 역할하면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 근데 그 형 너무 잘생겨서 웃기 병만력이 떨어져요. 그런 애가 진짜 그 형이 진짜 걔가 입을 열어야 돼 입을. 걔가 진짜 병맛이야. 개병맛.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형이 리얼이야. 다각적인 게임 프로젝트가 있기 전부터 쿨게이가 이렇게 됐으면은 쿨게이까지 해서 사실 더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 형 막 키스신 하려고 그럴걸? 진짜로? 피해 다니잖아. 피해 다니야. 뭔 소리야 자꾸. 쿨게이 핫 막 이런 거 하나. 드라마. 아무튼 단편 드라마 지금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이거 아직 실제로 찍을지 모르겠고 이거는 진짜 불법이랑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진지하게 얘기하면 된다. 아니 근데 그 형을 프로듀서로 시키면 돼요. 그 형 프로듀서는 잘해요. 맞아. 프로듀싱은 잘해요 그 형. 아이디어 좋아. 맞아 아이디어도 좋고 센스가 있어요. 절대 안 한대. 절대 안 해. 하지만 하게 될 거야. 하게 되겠어. 하게 되겠어. 써 있는 거 보이지? 나갈 때는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아, 불법이 아이디어 좋아요. 정말 네. 병맛 같고. 단계 수도 진짜 그 10분 안에 짜냈다는 거 자체가. 아, 그 불법이 짜낸 거야? 네, 10분 만에 거의.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좀 날조에 강해. 그냥 날로 먹는 거에 강한 애들이 있어. 순발력에. 약간 나이스 게임 팀 스타일이에요.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먹힌다니까. 맞아요. 맞아. 떨어져 커리. 이 형이 고민하고 계획적이고 막 이런 거 말고. 제가 이번에 촬영 통해서 느꼈던 게 계속 이제 촬영 때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제가 계속 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형이 딱 단계했을 때 보여줬어요. 안 짜는 게? 안 짜는 게 훨씬 낫구나. 그러게. 막 공들인 딴 거는 별로고 단계수가 빵 터지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발력에 강하고 준비 많이 하면 오히려 막 산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점점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나이스 게임집이 다시 준비를 많이 안 해요. 준비했던 건 다 실패했거든. 준비 많이 하고 공들인 건 다 실패. 여지없이. 뭐 오명하면 짱남인 줄 아는 게 있었다고. 여지없이 준비 많이 한 것들은 다 날아가고. 잔군 피어나. 피어나 뭐야? 피어나 그 뮤직비디오. 가인 뮤직비디오. 가인 뮤직비디오를 단군 형이. 그때는 우리 베인도 뭔가 베인의 막 1:15 맞짱 막 이런 거. 진짜. 어울린다. 조폭 마누라 막 이런 느낌 나잖아. 베인 형이니까. 아니 오늘부터 이제 이미지 관리 좀 바꿔. 이미 늦었어. 뭐 이제 관리해. 아직 바꿨었어요. 그건 이미, 네 생각이야. 이미 0kg 5대스인데 무슨. 지금부터 제가 제가 캐리하겠습니다. 하시... 꺼져 FF. 아, 관리도 없네. 예전에 포장지 찢은 다음에 다시 붙이기 어렵다. 찍기 전에 잘했어야지. 아 웃겨. 트러블메이커. 쿨게이 형이랑 트러블메이커 춤. 조용히 해. 피해 다니고 있어 그 형. 왜? 그 몰라 무서워. 근데 그 쿨게이는 생긴 것 때가 연예인처럼 생겼잖아.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키면은 진짜 진지하게 걔는 잘해. 진짜 병 마셔도 진짜 진지하게 걔는 잘해. 얼굴에 일단 철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잘할 겁니다. 나 또 궁금한 거 막 사운드 헬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몰라도 네. 제가 뭐 탈의계 꿈 부르는 사람인데 이런 막 그 넷에서 활동하고 이럴 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백도어킹 부르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백도어킹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한 명 딱 알아봤었어요. 딱. 그냥 레벨 5짜리였는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백도어킹 부르는 사람이다.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 기억이 안 나요. 아이디어가. 아무튼 뭐 그 백도킹서부터 LOL 유저들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아트 같은 것 중에 하나잖아. 고퀄 네. 정점에 진짜 진정한 고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팬아트 중에 고퀄들은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뭐 그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자 사기 되게 어렵거든. 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합쳐진 것 중에 이렇게 퀄리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니라서. 라이엇에도 그 서머너즈 쇼케이스라고 그런 팬아트 뭐 코스프레 이런 거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백도어킹도 어떻게 되면 좋지 않을까. 다른 것들은 이 백도어킹이나 탈의계 꿈의 퀄리티를 따라올 수가 없지. 독보적인 존재죠 과학적 갱킹은. 그렇습니다. 당군 지금 쿨게이 생각 중이라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바라는 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다학적 갱킹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계속 끝까지 끌고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아니면 이제 다학적 갱킹이 직업이 될 수도 있어. 다학적 갱킹으로 다학적 갱킹으로 컴퓨링. 막 엄청 프로젝트 크게 해가지고 막. 와, 나 지금 영화 찍었는데 다학적 진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사람 앞니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모르는 겁니다. 영화 찍고 막.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앞니를 모른다는 건 싸이가 증명했잖아. 군대 두 번 가고 제대로 더럽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인생 한 방에 강남 스타일로. 헬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앞니는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세요. 저희도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그 대신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롤 실력. 아 그래 롤 실력. 저 북미 레이팅 높아요. 얼마? 900. 참으로 높구나. 900이에요. 참으로 높다. 북미 우와, 900이면 한국에서 한 400 정도 돼. 되게 기준 다른 줄 알겠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북미 900이면 한국에서 한 400 정도 돼. 아. 당구정에도 이겼다 그러면. 당구정은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와! 단군 이제. 야, 북미 900이 씨.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야, 북미 900짜리가 씨.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아. 오수영은 잘하시지, 이제.
잠시 내려가 지금 나보다 내려가 있으시면 이제 곧 제자리 찾으실 거야. 네가 내려가. 컨셉이야 컨셉. 내가 일단 내려가고. 진지하게 900이 높다 그런 게 아니라. 900보다 높겠죠. 아, 지, 탑 레이팅이 1300대였으니까 국내에서? 네 차라리 900이라 그러지. 탑 레이팅 나오면 1800 뭐 이러죠. 1300 1300도 탑 레이팅이란 표현을 쓰니까. 탑 레이팅 1300 뭐 얘기하면 안 돼? 뭐 어때서? 나도 아니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아니 예,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나도 1300 자랑스러워. 나 1450 북미 1300이면은 우리나라 한 1100대 정도 될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안 될걸? 그것도 안 될 수 있고요. 네. 한국이 근데 워낙 잘해서 잘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뭐 북미랑 한국이랑 게임하면서 좀 다른 거 느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북미가 진짜 재밌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조합을 많이 해봐요. 아무래도 이제 안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도 나오고 탑 탈익. 아니 탑 저기 뭐냐 그 일본의 뭐였지? 샨? 아니 카 일본의? 아 카르마. 카르마. 아. 탑 카르마. 아 이런 거 하고 탑 아칼린 계속 나오는 거고 진짜.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막 정글 다이애나 정글 다이애는 원래 있구나 생각. 북미에서 하면은 트롤하면 걔네들 욕하는데 욕이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욕 먹어도 뭐 내가 좀 쌌으니까 욕하는구나. 근데 한국에서 욕을 먹으면 내가 좀 쌌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이제 욱하게 되게 되지. 깔끔하게 되는 이제. 카르마 재밌어요. 저 요즘 미드 많이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습니다. 뭐 소환 사면 같은 거 뭐 광고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같이 게임해요 뭐 이런 거. 아 그냥 사운딜러 똑같아요. 저 북미랑 영어로? 예. 네. S랑 H의 대문자고 나머지 사운딜러. 사운딜러 만나시면 카르마 충이니까요. 아니에요. 미드마이. 미드마이. 저 미드 소라카 제일 많이. 마이 벤하세요. 뭐 없어서. 저 미드 소라카 제일 많이. 마이 소라카 벤하세요 여러분. 미드 소라카 제일 많이 했다면 인베노레는 내 공략을 보도록 해. 아, 봐, 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진술잖아. 진술이 다시 올려. 진술이 한번 리빌. 아 그니까 진술 리빌. 가렌 공략. 가렌 공략할 거 가렌 그냥 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 그냥 가렌 그냥. 가렌 그냥 사깁니다. 나 근데 거기 그 쓰는데 잘 좀 하고 올게. 그거 막 공략하는데 막 되게 아이콘 놓고 막 해도 귀찮어.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쿨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렌 사깁니다. 그럼 막 관리자 삭제. 귀찮아. 그 되게 귀찮더라고. 나 그 다른 사람들 되게 공들여 썼는데 나는 되게 막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귀찮더라고. 그러니까 좀 빨리 올리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현기증 계속 나. 미드소라카는 아닙니다. 아 왜요? 미드소라카 얼마나 좋은데. 미드소라카 OP에요 완전. 많이 해? 그래서 안 그래도 룸페이지인가? 뭐 이름도 그거 아니에요? 미드소라카는 강하다. 네네 네, 네, 맞아요. 방송에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뭐 다각적 갱킹 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미드소라카로 예, 게임을 할 수는 있는데 미드소라카 멘붕 너무 와가지고 같은 편에 메자이의 라일라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미드소라카를 고르는 순간 그럼 난 딩거가 딱 나온단 말이야. 픽에서부터 일단. 그럼 난 딩거? 어 그래? 그럼 난 카르마? 난 트런들? 훈훈한 그러면서 총명 나오고 연말연시 관심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드소라 그래서 포기했어. 네. 거기서부터 성립이 안 돼.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야, 막 한두 명은 동조해야 돼. 미소라 카드 뭐 라인전은 좋으니까. 근데 어 라인전 좋으면 너 해. 그럼 난 그래 라인전 좋은 난 딘 거. 그러면서 할 말 없죠. 안 되는 거야 그게. 나는 제대로인데 너는 트롤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소라 카를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네, 2014년 다 돼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다각적 갱킹 다음 영상 이제 1월 달에 쫙 뿌릴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가면은 만약에 와서 촬영하게 되면은 그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자 친구 좀 여기서 말해서 내가 아는데 여자 소개 좀 여자 소개 좀 힘내라? 예 여자 소개 좀 네 자 여기 프로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면 좀 땡기나? 아버지 C1부 부장님 어머니 CJ 임원이시고요. C1부 조선 1부?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그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연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떨어져 있으면 편하잖아. 어쨌든 여러분들
애가 생긴 건 이래도 집안은 괜찮다는 거. 그렇습니다. 살 빠져도 괜찮아요. 예, 살 빠지면 잘생겼어요. 나중에 엄청나게 대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살 빠지면 잘생긴 사람은 살 빠지고 나서 얘기해야 돼. 맞아요. 빼라 좀. 괜찮아. 알겠습니다. 빼면 괜찮아 얼굴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는 다음 주 키링 캠프 시즌 2는 스파이럴 캣츠 편 시도를 해보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도를. 전화 한 번은 제가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친하세요?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이랑 친하세요? 네. 친하진 않고요. 안 오다 가다. 안 그러니까 오며 가면 만나면은 말은 나눌 수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 정도는 오는. 진짜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저도 CSL에서. 민진아. 말을 걸어 그럼. 맞아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중에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안 되면 꼬마? 알겠습니다. 꼬마? 대표님만 오시면 어떡하죠? 스파이럴 캣츠 대표님 오면은 그럼 날려야지. 아 그럼 저희 됐습니다. 메인이 와야지. 그렇습니다. 아니 메인이 대표님인데 네. 그래도. 그래도 메인만 오시면은 메인 좀... 메인 분이 사진만 들고 오시면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캐리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어서 단군의 성장 무대 뭐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마땅하다는 짐 없어요. 쿨게이도 지금 여자 만나러 가고 내가 진짜 쿨게이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라고 진짜 둘이 따뜻한 시간 보내라고 내지 생각한다 진짜. 약간 카드가 좀 없어서. 네. 예, 당군의 성장 문제 이어서. 저한테 새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희망찬 새해를. 이거보단 낫겠지. 내년에는 뭐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만사형통.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 다 잘 될 거예요. 2012년도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